오드벅스 잠그될 것 같아. 이대답은 진짜 잠그될 것 같아. 첫 우승은 좀 아무래도 처음이었다 보니까 너무 뭘 몰랐던 것 같아요. 좀 좋고 이런 것도 좀 잘 못 느끼고 그냥 이렇게 지나간 것 같은데, 이번에는 시합 끝나고 여유도 좀 있었어요. 2주 정도 쉬는 기간이 있어서 이제 그때 좀 더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좀 여유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이제 했으니까 좀 더 욕심이 더 생긴 것 같아요. 사실 좀 더 이제 우승수를 더 늘리고 싶다는 그런, 뭐 물론 여유도 생기긴 했지만 네. 좀 더 욕심이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. 제가 좀 나이 차이도 언니들이랑 좀 나다 보니까 네. 제가 좀 장난치고 이러는 거를 언니들이 좀 귀엽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. 미국에서도 뭐 지은 언니나 희원 언니가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. 비법 같은 거는 잘 모르겠고 이번 전지련 할 때 리듬을 많이 생각을 하면서 훈련을 했어요. 그러니까 좀 일관성 있는 스윙을 하기 위해서 좀 그렇게 일정한 리듬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첫 이제 한 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. 선수들만의 자기 이제 다른 느낌이 다 있잖아요. 네. 저만의 좀 느낌을 좀 찾은 것 같아요. 퍼팅은 처음에 이제 가면 긴 퍼팅부터 롱 퍼팅부터 시작을 해서 네. 거리감을 찾고 네. 이제 그다음부터 뭐 미들 퍼팅이나 추 퍼팅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내려오면서 예. 네. 긴 거에서부터 짧게 내려오면서 연습을 하고 있어요. 샷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어드레스 때 조금 여유를 더 가진 것 같아요. 어드레스 때 여유를 가진 것 같고, 퍼팅 부분도 치기 전에 약간 핸드 퍼스트를 한다고 하잖아요. 그렇게 조금 바꾸면서 리드 찾기가 편해진 것 같아요. 그게 제 최종 목표가 LPGA에서 이제 시합을 하는 게 목표였어요. 어렸을 때 이제 경기 보면서 저런 데서 저도 꼭 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좀 다른 나라 가서 적응하는 시간도 좀 걸리고 하니까 어렸을 때 가서 적응하는 게 쉽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됐어요. 저희 어머니가 좀 도와주셨어요. 투어 처음 가서 몇 년 동안 이제 도와주셨는데, 좀 어쩔 때는 좀 죄송한 마음도 들고 또 좀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혼자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랬더니 부모님이 그럼 그렇게 해보라고 네, 흔쾌히 그렇게 해주셔서 네, 그렇게 그때부터 이제 혼자 하게 됐어요. 외로움을 너무 타거나 이런 성격이면 아마 혼자 있기가 굉장히 힘이 들 거예요. 근데 저는 뭐 물론 저도 가끔씩은 뭐 외롭다는 생각이 들지만 혼자 있으면 근데 크게 이렇게 뭐 힘든다는 생각은 한 적 없어요. 그래서 혼자 있는데 성격이 잘 맞는 것 같아요. 힘들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다른 나라 가니까 언어 네, 처음에 갔을 때 그거 이제 배우느라고 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좀 그랬죠. 걸린 이제 배우는 시간이 좀 있었죠. 오프시즌 때는 진짜 식단 이제 네, 조절하죠. 그때는 이제 탄수화물보다는 네, 단백질 위주로 네, 그런 거를 좀 조절을 하고 토마토, 뭐 고구마 이런 거. 저도 운동을 해야 되니까 아침하고 점심은 이제 똑같이 먹고 저녁만 조금 조절해서 먹고 그렇게 했어요. 제가 미국을 가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학생 때 좀 영어를 좀 열심히 했으면 조금 더 배우기가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했어요. 가서 이제 물론 저도 이제 조금은 배우고 갔지만 지금부터 영어를 공부를 하면 좀 더 적응하고 하는데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. 일단 퍼팅 수를 조금 줄이면 좀 더 가능성이 더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 퍼팅에 샷은 어느 정도 제가 이제 만족하는 그런 단계에 왔고, 퍼팅하고 이제 그린 미스했을 때 파세이브 하는 그런 퍼센테이지를 조금 올리려고 그 부분 이제 집중해서 더 연습하고 있어요. 안녕하세요. 마니아 리프트 시청자 여러분, 유선영 프로입니다.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. 저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패스.